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한전선이 금요일장에 바로 다시 양봉이 나와주면서 우리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됐네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 어제 혹시라도 우리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아, 요거 기사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결국은 어제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기사, 이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 결국은 뭐다 돈 가지고 돈을 주고 기자를 어떻게 보면 고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기자 때문에 우리 주가가 이렇게 급락, 아래 꼬리가 달렸고, 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 주었는데, 자, 우리 오늘 양봉이 나와 주면서 그러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누구냐. 보시다시피, 자, 우리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 우리 기관,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80만 주 이상. 최근에 계속 사더니, 오늘은 80만 주나 샀다라는 것은 최근 매수보다도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을 베팅을 했다. 결국은 뭐다? 기회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식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제의 기사가 정말 우리 검찰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 기술 유출. 그랬다면 우리 연기금에서 이렇게 큰 물량을 매수를 할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게다가 오늘은 법인까지도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게다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면은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우리 지난번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이날 5월 13일 날의 상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5월 13일 날 급등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누가 샀었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날이었잖아요. 자, 그때 당시 우리 5월 13일 날 외국인이 160만 주, 우리 기관 80만 주, 그 가운데 연기금이 115만 주나 큰 물량이 들어왔던 날이었다. 그때가 바로 이날 13일 날, 이날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우리 그날의 수급 상황처럼 우리 오늘 양봉이 나온 날, 우리 금요일 날에 강한 매수세가 모처럼 들어온 날, 결국은 이 가격, 우리 15,000원 라인은 절대적으로 깨지 않을 라인이었는데, 이 가격이 악질적인 기사 하나로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지만은 바로 회복이 다 되면서 결국 이 가격은 정확하게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 구간 우리에게 타점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다 드렸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빠르게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LS 전선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 경찰 조사. 대한전선 급락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로 실시간 전략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입장하셔라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전략을 다 드렸었고, 우리 어제 드렸던 전략 절대 하지면 안 된다. 매도 금지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제예요. 어제 이렇게 급락할 때 전략 드렸던 영상 함께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급락에 대한 전략,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여기에 대한 방법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은 입장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현재 구간, 우리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절대 이 구간은 매도가 아니다. 아시겠죠? 매도 금지입니다.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 아직 자, 매도 금지다라고 여러분들 매도 금지. 댓글로 매도 금지 남기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빠르게 우리 실시간 전략,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대한 실시간 또는 대한 라이브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실시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 전략, 우리 주소하고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빠르게 함께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 자 우리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팸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이다 뭐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자에 주소 같은 게 이러한 게 달리면 링크가 달리면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전략을 함께 다 드리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우리 스팸으로 안 가는 경우가 없죠. 자 여러분들 요거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 링크로 달아 드렸습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자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보이죠. 우리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접속 연결이 돼요. 요거 나오는 주소 보이스 피싱 뭐 요런 거 아닙니다. 안전하니까 누르시면 되고 우리 여기 텔레그램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여러분들 입장 신청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해요. 구독을 해주시고 입장 승인 해달라 입장 승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기 확인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 승인을 함께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매도 금지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이 구간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된다라고 자 어제도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 구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매도 금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결국 우리 주가는 이 가격은 받았건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어제 이와 같은 급락이 나왔던 이유 바로 이거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나온 건데 자 우리 기사가 결국은 뭐였다?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사 이거 참 정말 열받은 상황인데 자 이거 어제 바로 이거죠. 케이블 공장 도면 유출 조사 수사 아, 원래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기사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어요. 증거. 자, 우리 여기 영상, 우리 지금 급락 나오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라고. 자, 우리 여기 보면 영상에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우리 영상에 있는 제목 뭡니까? 영상에서 보이는 제목 함께 다시 확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자, 대한전선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 누가 봐도 이거 딱 보면 대한전선이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을 했다 그거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라는 제목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강준 기자 이 새끼 이거 이놈 돈 받아 쳐먹었어요. 이놈 이걸 악의적인 기사 내면서 이놈 어떻게 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남 고발해야 된다라고 제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이 기자 때문에 우리 어제 이것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피해 보상 참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피해 보상 피해 보신 분들 우리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피해 보상 또는 고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힘을 모아야 어떻게 된다? 처벌이 가능하다. 한 명의 피해자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명보다는 10명보다는 100명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된다? 힘이 된다. 우리 뭡니까? 우리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도 이 민원이 혼자 넣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를 해야 된다. 결국은 뭐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니까 힘을 얻어서 우리 나라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민원을 어떻게 한다? 답변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강준 기자 이놈 때문에 우리 피해 보신 분들 손절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우리 상단의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피해 보상이라고 아이고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피해 보상 또는 고소라고 고소 이놈 고소해야 된다
고소 고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꼭 남겨주시고, 자 우리 기사 내용 보시다시피 우리 이 제목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제목을 어떻게 됐다, 경찰 LS 전선 고전압 케이블 공장 도면 유출 수사한다라고, 자 전혀 다른 기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사, 그죠? 기사가 전혀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 기사 내용에 보면은 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 기사 내용 보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대로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다 그대로 증거가 있어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 여기 수사대에서 대한전선과 가온종합건축사무소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제 처음에 나왔을 때의 기사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결국은 또 어떻게 바뀌었다, 13일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사대는 가운 건축을 부정경제방지법 혐의로 수사 중이다 라고. 야 이 뭐 이런 쌍놈 새끼가 다 있는지, 그죠? 제가 욕을 한 바가지를 해줄게요 이놈. 가운 건축사무소 혼자만 요렇게 달랑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다, 이강준 기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세력의 돈을 받아먹고 악의적으로 요렇게 기사를 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하고도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강준 기자 이 사람 콩밥 먹여야 된다. 콩밥 벌금 두드려 맞던, 나쁜 짓 했으니까 돈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돼요. 처벌. 처벌. 우리 함께 동의하겠다라는 분들 5073-7491 이쪽으로 피해 받으신 분들 피해 보상, 이놈 고소하실 분들 고소 고발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고 결국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오늘 회복이 되고 외국인 기관이 바로 돌아섰고 수급적으로도 우리 이렇게나 매수 한 대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외국인 기관이 우리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우리 연기금도 최근 계속 삼으로써 결국은 주가는 다시 우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재료,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 함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우리 구리 가격 한번 볼게요. 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급등 이후 받았죠. 다시 구리 가격 올라갈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에서 제가 지지될 거다. 4.5달러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하고 반등 기대를 해보자 라고. 그리고 우리 대한전선 우리 회사 잘 나가요. 그죠? 대한전선 미국 유럽 수주 랠리에 성장세 가속화, 최근 수주가 2조, 자 올해 3조의 매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고 우리 실적 상당히 급증, 실적 잘 나왔고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 바로 이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해적 케이블 바로 우리 K전선 업체의 앞으로 향후 먹거리다, 아시겠죠? 우리 LS전선, 대한전선, 해적 케이블 바로 우리 이게 6조 원 규모에서 29년에 29조 원 규모로 5배나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우리 해적 케이블 이곳으로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공장도 가동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올라갈 상황이 많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5년간 송정선을 업그레이드, 노후 전력망을 교체한다라는 거. 이로 인해서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 공략 우리 대한전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상승할 명분이 상당하다. 결국 우리 주가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에 타점을 함께 잡아야 되고, 이 타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전략 함께 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의 타점과 우리 급등할 때의 매도, 그리고 어제와 같은 급락시에 매수 매수 매도의 전략들 함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어제도 13일날에 여러분들 대한전선 대원전선 급등 나오니까 매도하자라고 수익 실현하자라고 이렇게 전략도 드렸었고, 그 전부터 우리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매수 타점 우리 계속해서 내려올 때 대한전선 대원전선 매수 15,000원대 우리 매수, 대원전선도 매수, 우리
대한대원이 6월 10일 날에도 계속해서 매수 타점들, 그 외 다른 종목, 우리 보성파워, 한전산업, 다양하게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지금 이벤트로 전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함께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지금 우리 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이해가 잘 됐다 이러시면은 우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도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이벤트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월급 프로젝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월급,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주식을 통해서 빠르게 제가 단기 단타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은 종목 드리고 있어요. 자, 아까 문자 보셨다시피 우리 문자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최근에 보내드렸던 종목 우리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고, 또 우리 계속해서 보내드렸던 종목 보시면은 우양도 급등, 한전산업도 급등, 우리 기술도 급등, 다 우리 급등 우리 11일 날에 이렇게 들었던 종목들인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기술 보세요. 우리 오늘도 급등하다가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아래 꼬리 타점들 급등이 나왔고, 우리 한전산업 보세요. 한전산업 이렇게나 급등이 나왔고, 다 이렇게 급등 모든 종목 이런 거 하루아침에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단타성 위주의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양도 이렇게 바로 공략하자마자 또 급등이 나왔고, 우리 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다 함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문자 못 받는 분들 스팸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텔레그램 입장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드리는 게 우리 이벤트이고, 결국 수익이 차곡차곡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던 종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인데,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뭔지 조금 상세하게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월급 프로젝트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략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라가니까 우리 월급도 한번 올려보자, 월급도 만들어보자,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 있다, 100만원 소액도 가능하시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요. 선착순 300명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고, 우리 두 번째 2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무료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라고 하면은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이와 같은 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타점 결국은 뭐가 된다?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월급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단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우리 88번 월급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단기 종목 단타 위주로, 단기 단타성 종목 위주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전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보내드렸던 종목들, 자, 다시 한번 문자를 살펴본다면, 자, 우리 6월 13일 날에 이렇게 보내드렸던 종목, 우리 동양철간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고, 우리 아침 9시 2분에 동양철간 1020원에서 1040원에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보내드렸어요. 이와 같은 전략 우리 전날에도 11일 그리고 계속해서 전략 다양한 종목들 함께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동양철강과 같은 이와 같은 종목들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철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가. 자, 6월 13일 날 우리 공략 드리자마자 당일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나왔었고, 자, 우리 분봉상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이 구간 아침에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우리 오후 1시 이후에 1시 30분 1042원을 저점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약 15%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어요. 이렇게 바로 당일날 빠른 수익,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많이 선별해서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아침 일찍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빠르게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을 함께 잡았는데, 우리 실시간으로 전략 드렸던 거 한번 확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양철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0% 폭락 대응, 바로 급등 나올 거다, 쓸어 담아라 라고 우리 이렇게 빠른 전략을 들었었고, 자, 우리 전략 들었던 시간 우리 아침 일찍인데 한번 함께 볼게요. 지금 현재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19%까지도 살짝 아래 꼬리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우리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우리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 이후 세워두다가 쏟아지면서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 우리 거래량 없이 눌림이 들어왔었죠. 자, 우리 일단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왜?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우리 주가는 지금 현재 주춤하면서 음봉으로 내려왔고, 우리 이 구간 1038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 구간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주가 다시 상승할 거다 라고 전략을 드렸죠. 이 구간 바로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는 순간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다 전략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전략들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실시간이라고 아시겠죠? 88번 실시간, 우리 88번 우리 월급, 바로 월급 프로젝트 실시간이라고 실시간 세 글자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또는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던 순간 우리 주가 움직임 아침 일찍이었고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와 같은 순간들 결국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15%에 달하는 수익 하루아침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도록 종목을 들이는 게 우리 월급 프로젝트 종목들이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 문자 동양철관을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수익 실현도 하고 다른 종목도 추천을 드리고, 자, 우리 지난 6월 11일 날에도 들었던 종목들이 다들 좋은 성과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11일 날에 들었던 종목은 우리 한전산업 종목 우양,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도 다들 급등이 나왔었고, 이와 같은 종목들이 결국 어떻게 수익이 차곡차곡 꼭 쌓여서 월급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의 성과, 자, 우리 보시면은 우리 6월 13일 날 동양철관을 들여 가지고 아침에 1030원 전후 1165원까지 당일 날에 13% 급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13%면 13만원의 수익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 자, 우리 11일 날에는 우리 우양,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자, 우리 요거 다른 것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지난 11일 날 한전산업 우양 요렇게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전산업도 6월 11일 날 요거 실시간으로 함께 빠르게 라이브 전략으로 다 요렇게 드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마찬가지로 우리 오전 라이브 실시간 타점 상한가 매매 기법을 이용한 타점이다 라고 이렇게 다 빠르게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한전산업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전 관련 이슈 재료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주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건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 건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날 때 타는 상한가 기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 구간에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드렸고, 역시 실시간으로 빠르게 실시간 전략을 드렸죠. 자, 우리 상단의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실시간이라고 88번 실시간, 우리 88번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함께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고, 결국 우리 한전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됐다? 자, 우리 한전산업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상한가 이후 눌러주는 이 마이너스권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바로 주가는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20%의 큰 수익 안겨주었다라는 거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관 그죠? 28% 25% 100만원 공약을 해서 28만원 25만원 차곡차곡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전략 보셨던 그대로 우리 지난 6월 11일 날에도 다 문자를 보내드렸고, 우양 그리고 우리 동양철관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문자, 아이고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를 못 받는 경우,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오른쪽에 텔레그램 방 보시면 아까 동양철관 이렇게 전략 들었다시피 우리 동양철관 1020원 1040원 타점입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전략도 드렸고,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입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영상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죠. 우리 더보기 클릭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 자, 주소 클릭하시면 우리 이쪽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돼요. 주소 클릭하시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꼭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구독했다라고 꼭, 그리고 입장 승인 요청드린다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우리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바로 이와 같은 타점들 꾸준히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된다, 우리 205%의 수익은 205만원의 수익이 나왔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500%가 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우리 500%가 넘었다라는 것은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는데 511만원의 수익, 200만원일 때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고, 우리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나왔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금액 2500만원, 1000만원, 500, 이 금액들이 결국 우리 제 2의 월급이다라는 거예요. 제 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있고 우리 월급보다도 주식을 통한 우리 제2의 월급도 나온다. 우리 제2의 월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다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빠르게 선착순입니다. 상단의 번호로 88번 월급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우리 함께 실시간 전략, 실시간 또는 라이브라고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살펴봤고 여러분들 함께 우리 계속해서 큰 수익 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